이번 시간에는 고리에 삽입한 매우 튼튼하고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지대에 감싼 후 오른쪽 로프에 고리를 만듭니다. 고리죠. 고리. 놓으면 벌어집니다. 고리를 만든 후에 긴 로프를 가운데에서 당겨주면 하나의 고리가 새로 탄생하죠. 여기서 끝로프를 여기에 삽입한 후에 한 바퀴 돌려서 두 겹으로 집어넣게 되면 막 얽히고 설켰죠. 굉장히 견고하다는 뜻입니다. 얽히고 섞여서 매우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른쪽에 고리를 만듭니다. 고리는 놓으면 분리가 됩니다. 이 상태가 고리입니다.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오른쪽 로프, 긴 로프를 당겨주면 새로운 고리가 완성이 됩니다. 여기서 이 짧은 로프를 고리 속에 넣고 한번 회전한 후에 아래로 가져갔죠. 그래서 두 겹을 접어서 고리 속에 넣고 로프를 당겨주면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한번 더 고리를 만들었죠, 오른편에. 그래서 긴 로프를 고리 속에서 당겨주면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집니다. 여기서 이 짧은 로프를 고리 속에, 새로 만들어진 고리 속에 집어넣어서 로프를 아래로 가져가서 이 로프를 감싸고 끈 로프를 접어서,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어서 당길 수 있는 로프를 당겨주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습니다. 당기면 터질 수도 있겠죠. 풀리지는 않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매듭 후 지지대에 감은 매우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지지대에 감은 후에 한 매듭을 합니다.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려서 지지대에 감고 이 로프 끝을 이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. 물론 한번더 감아주면 더 견고하겠죠.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한 매듭 한 상태에서 1.5입니다. 이것은 마주치면 1이니까 1.5에서 지지대를 한번 더 감고 이 로프를, 끈 로프를 고리에, 첫 번째 고리에 집어넣습니다. 여기서 마감을 하거나 좀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. 한번더 고리 속으로 넣어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됐죠?
여기서 한매 더. 한 후에 1.5니까 위로 가야 됩니다. 위로 가서 여기서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. 여기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좀더 견고한 매듭을 하고 싶다면 한번더 고리 속에 넣어주면 선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옥 매듭 후 끝가닥 이회전하여 매듭을 채강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옥 매듭이죠. 옥 매듭은 한번 묶어버리는 겁니다. 묶어버리는 것이 옥 매듭입니다. 옥 매듭 후에 길게 하겠습니다. 옥 매듭 후에 고리를 완성시킵니다. 이렇게 고리를 만든다는 거죠.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 로프를 고리 속에 넣어서 한번 넣었죠. 한번 회전했습니다. 나머지 부분을 두 겹으로 접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죠. 아주 튼튼한 매듭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. 첫 번째, 옥 매듭을 합니다. 집어 묶는 것이 옥 매듭이죠. 여기서 지지대 감고, 오른쪽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새로운 고리가 탄생하게 됩니다. 새로운 고리에 이 오른쪽 로프를 한번 집어넣고, 나머지는 두 겹으로 접어서 한번더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좌우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매우 튼튼한 매듭이 되겠습니다. 자, 한번더 설명해 볼게요. 여기서 옥매듭, 로프를 감고 오른쪽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새로운 고리가 탄생하게 됩니다. 새로운 고리, 여기서 이 로프를 한번 집어넣고 나머지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다시 한번더 집어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당겨주고, 당겨주고, 당겨주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